2022년 12월 6일 오무아무아는 다시 외계물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외계물체, 자연 발생 천체에 관한 주장이 계속 뒤바뀌고 있는 오무아무아의 근황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오무아무아라는 이름. 인류가 관측한 최초의 성간물체 오무아무아는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미신녀라는 뜻입니다. 풀네임 1I 오무아무아로 첫 번째로 발견된 인터스텔라 천체 오무아무아를 줄임말입니다. 발견된 경위가 재밌는데 오무아무아는 태양계로 날아오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떠나는 뒷모습을 발견하였고 처음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며 그 덕분에 이름이 여러 번 바뀌게 되었죠. 2017년 10월 19일 하와이 할레아칼라 천문대에서 근무하던 천문학자 로버트 웨릭이 수상할 정도로 빠르게 태양에서 멀어지는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뭘까 궁금했던 학자들은 처음엔 혜성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때 이름은 C2017U1입니다. C는 비주기 혜성, 2017년은 연도, U1은 10월 하반기에 발견된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혜성의 가장 큰 특징인 혜성 코마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행성으로 재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A2017U1로 바뀝니다. A는 혜성이었다가 소행성으로 판명된 천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름을 한 번 더 변경하게 되는데요.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결국 성간 천체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아는 이름 1I 오무아무아로 바뀝니다. 이 단어는 하와이어로 만들어졌는데 오우는 먼 곳에서 온, 무아는 첫 번째라는 뜻으로 무아를 두 번 쓴 것은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오무아무아의 떠난 뒷모습을 발견하고 성간 천체임을 확인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안 그래도 빠른 속도를 가진 오무아무아가 이미 상당히 멀어진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인류가 가진 장비로 오무아무아의 모습을 정확히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데이터를 모았고 우린 여러 가지 신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모은 정보. 먼저 빛의 밝기 변화를 토대로 모양을 추측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밝기의 주기적인 변화를 통해 아마도 오무아무아는 럭비공 또는 바게트빵 모양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장단축 비율을 가진 천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3대 1 정도인데 오무아무아의 추정치는 최소 6.6대 1에서 최대 30대 1까지 예상됩니다. 이상하죠? 다음으로 오무아무아는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스피처 우주 망원경의 적외선 탐지에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오무아무아의 크기는 작아야만 하는데 관측을 해보니 예상되는 크기에 비해 많이 밝았습니다. 마치 금속 재질인 것처럼 높은 반사율을 지닌 것입니다. 또한 오무아무아는 명백히 태양 근처에서 가속을 했습니다. 가속 없이 움직였을 때의 궤도와 실제로 관측된 궤도를 비교해보면 수상할 정도로 속도를 높인 것입니다. 이러한 특이성들을 바탕으로 오무아무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러 가설들이 제시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외계 인공 건조물입니다. 즉 외계 탐사선일 수 있다는 것이죠. 팩트를 요약하면 첫 번째, 길다란 럭비공 모양이고 두 번째, 반사율이 높고 세 번째, 태양 근처에서 급격한 가속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 중 태양 근처에서 급격하게 가속했다는 사실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만약 자연적으로 가속을 했다면 무언가 뿜어져 나와야 했는데 우리의 장비로 관측에 실패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학자들은 머리를 싸맵니다. 오무아무아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 2017년에 오무아무아가 발견된 이후 여러 가설이 나왔습니다. 여러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자연적으로 저렇게 길다란 장단축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나중에 반박되었지만 수소얼음 덩어리일 수도 있다고 하는 등 많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다 21년 3월 오무아무아와 명왕성 트리톤의 빛 반사율, 밝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차가 나여 오무아무아가 고체 질소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무아무아의 움직임과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뭐야, 외계 탐사선이 아니야? 그런데 같은 해 9월 8일 그 정도 크기의 질소 빙산이 만들어지려면 명왕성 바깥 행성의 질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어라? 그럼 질소 기둥이 아닐 때 어떻게 그런 가속이 가능하지? 그리고 가장 최근인 작년 말 22년 12월 6일 2020SO라 불리는 지구 근처 물체에 관한 관측 결과를 토대로 인공물체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논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0SO라고 불리는 특이 행동을 하는 물체가 발견됨. 오무아무아처럼 궤도가 특이하였음. 많은 확인 끝에 해당 물체는 1966년 나사의 달 탐사 로켓 부스터의 얇은 껍질로 밝혀짐. 질량에 비해 얇고 면적이 넓은 금속 물체. 여기서 오무아무아 또한 금속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반사율을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20SO는 인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금속 물체고 오모아모아처럼 이상한 궤도를 돌고 오모아모아처럼 높은 반사율을 가진 금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보면 오모아모아가 인공물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작동하기 전에 왔다 가느라 제대로 관측도 못한 오모아모아는 과학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천체는 정말 외계 문명의 흔적일까요? 외계 문명이어도 흥미롭고 아니어도 신기할 것 같지만 어느 쪽이든 속 시원한 결론을 보고 싶네요. 오모아모아의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 짧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태양 근처에서 급격한 가속입니다. 내부에 가스가 방출되는 등 여분의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가진 어떤 시뮬레이션으로도 예를 들어서 혜성처럼 꼬리를 남기거나 내부에 가스가 방출되거나 하는 등 그 어떤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오모아모아를 깔끔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태양 주위만 깔끔하게 돌아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와 우리 은하가 충돌해도 실제로 별끼리 부딪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우주는 매우 넓습니다. 당장 지구와 달 사이의 공간만 해도 수, 금, 화, 목, 토, 천, 해 7개 행성이 한 줄로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태양을 돌아서 나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가 하고 있는 스윙바이입니다. 먼 곳에 적은 연료를 사용하며 탐사를 보내는 방법으로 중력을 이용하는 스윙바이는 우리가 목표로 노린 행성 주변을 돌아서 힘을 얻고 멀리 나아갑니다. 이번 오모아모아의 움직임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이상한 점들 때문에 오모아모아가 더욱더 수상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